옥산 졸음 쉼터고요. 옥산 하이패스 전용 그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운동은 지나친 지방 커팅, 식품이 아닌 단백질 파우더로 대부분의 영양소를 얻는 잘못된 식단. 어떤 친구가 단백질 파우더로 대부분의 영양소를 얻냐? 정말 신생아야? 어떤 국신이 단백질 파우더로 대부분의 영양소를 얻어? 이런 사람은 1,000명에 1명 될까 말까요? 1,000명에 1명 될까? 진짜 극히 일부의 얘기, 지금 여기서 또 써먹고 극히 일부의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호들갑 떨면 제가 알려줬습니다. 우리 이미 다 알아. 영찬우 씨, 이미 이걸 발견한 게 아니고요. 저는 4년 10몇 년 전에 DC 헬스 갤러리 할 때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보충제로 단백질 다 채우면 안 좋아요. 씹는 거 먹어야 돼요. 자작 작용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몸이 음식이 들어오는지 알아요. 한 번에 갑자기 영양소가 많이 들어오면 심장이 놀래요. 간이 놀래요. 이거 10몇 년 전부터 제가 하던 얘기고 이것도 제가 처음 한 얘기도 아니에요. 그 전부터도 있었어요. 제발 이미 발견한 척 좀 하지 마요. 노화를 불러오는 지나친 지방 코팅. 이거 아이돌들한테도 얘기 한번 해보시죠. 장원영 씨의 체지방률 너무 낮던데 요새 남자 아이돌들 복근 만든다고 체지방률 너무 낮던데 노화를 불러오는데 큰일 났는데 정찬우 씨 이거 몰라서 못 가시는 거겠지? 지금 헬스인들의 건강이 염려돼가지고 지금 이러는 것이 거잖아요. 지금 요즘 아이돌들 장원영 씨, 카리나 씨 할 거 없이 다들 무슨 체중이 40kg 초반 나가고 막 이러잖아. 요즘에 여중생들이 그거 따라서 맞다 뗀 그 다이어트로 그걸 한 번에 막 4알 5살 씩 막 먹고 먹은 거 토하고 막 이렇게 다이어트를 한대. 방탄소년단 따라가지고 막 맵시 게 입으려고 막 남자한테 비즈니 입으려고 막 다이어트 못 한대요. 너희들이 건강하지 않은 몸을 만들어서 너희들을 좋아하는 팬덤들이 너네의 몸을 따라하기 위해 가혹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지금 당장 다이어트를 멈춰라. 체지방 10% 미만 방송 출연 금지시켜. 해보자고. 가죠. 풀리죠. 왜 헬스맘 팬 더 큰 데가 있는데 왜 헬스인들한테만 댓글을 보내는 거야? 왠지 알아? 욕해도 욕을 안 먹을 것 같았거든. 물론 여긴 헬스 소모 잡지할 수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친구들. 아이돌들 욕하면은 개떼같이 몰려올 거거든. 정찬우 씨 방탄 한번 욕해보세요. 방탄소년단 너무 체지방률 너무 낮으셨어. 방탄소년단의 적어도 3명 이상은 체지방률이 10% 미만입니다. 그래도 욕해보세요. 방탄 왜 노화를 불러오게 지방 코팅하지? 욕해보세요. 미쳐주 마음이 무섭쥬. 간헐적 단식이 아닌 절식에 가까운 신체 학대. 어떤 신이 절식에서 근비대를 하고 발 바디 프로필을 찍어요. 절식해서 바디 프로필 찍으면 헬스 업계에서도 묵신 소리를 들어요. 한 주먹 아저씨가 탄수화물 모델 했다가 묵신 소리 듣는 게 이 업계예요. 이 업계에는 하면서 구글로 논문만 똑같이 찾아보는 후기들이 천지 삐까리예요. 그래서 영어로 된 미국 논문 찾아보면서 한주먹 아저씨가 탄수화물 로딩한 거로 적기 개풍신임 이러고 노는 데예요. 절식하는 애는 묵신 소리 듣는다고. 근데 또 이미 발견한 것처럼 헬스인들이 무지무식해가지고 절식해서 바디 프로필 찍고 있는데 이미 그걸 발견하고 이 무지랭이들아 절식을 하면 건강에 안 좋단다. 제발 이런 짓 좀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문제, 극히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마치 이미 알아낸 것처럼 우리를 갈치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도 다 알아요. 나가고 있는 장성엽 아저씨조차도 경기 직전까지 탄수화물을 처먹어요. 단백질은 당연히 처먹고 야채도 당연히 처먹고 심지어 물도 먹어요. 요새는 근육 내에 수분을 없애는 게 아니고 근육과 피부 사이에 수분만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헬스예요. 헬스 업계예요. 제발 님이 뭐 좀 아는 척 좀 하지 마세요. 제발 님이 만약에 진짜 헬스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바디빌더까지 갈 것도 없고 홍수도는 중년 트레이너 있어요. 그 아저씨 아는 건 많고 좀 한가해. 결혼하시고 애도 있고 해가지고 집에 들어가기 싫어해. 그 아저씨하고 팟캐스트 한번 해가지고 1대1 맞다 이런 거 떠봐요. 신체의 기능성을 해치는 약물을 이용한 지나친 근비대. 이러면 정말 UFC하는 애들이 한다고 약물 하겠어. 신체 능력이 좋아지니까 하겠죠. 아... 약도 운동을 물론 좋아하고 지지했지만 약도 운동의 부작용도 있었던 게 약물 사용하는 사람들 다 고자고 주 안 서고 주 작아졌고 임신 못 시키고 다 못해지고 나중에 부작용 겪어서 다 안 걸려 뒤지고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 황초순 아저씨 애기 잘하고 잘 살잖아. 강경원 아저씨 애기 잘하고 잘 살잖아. 김준호 아저씨도 애기 잘하고 잘 살잖아. 경우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띡 써놓잖아. 그럼 약물 쓰면 신체 기능 안 좋아지고 잘못되는 걸 연상하고 약물은 악한 것이라고 바로 생각을 해버려. 웬만해서는 아무리 운동해도 내추럴로 신체 기능상에 문제가 올 정도의 근비대를 얻기는 힘들다. 뭐 하나도 안 얻기냐고. 마라 아저씨가 보디빌딩 시작할 때 뭐라 그랬죠? 이제 예전처럼 기능성을 이용한 이거 아산 청주 고속도로가 연결되더라고요. 청주 옥산 고속도로 옥산 청주 오창 청주 고속도로가 청주에서